쇼핑에 나서는 아라의 자세에는 더운 날씨에 롤러를 나왔기 때문에요. 그냥 발랄한 느낌으로 빅백에 그냥 편안한 쪼리와 함께 그리고 청치마에 그냥 간편한 셔츠를 걸치고 선글라스는 센스와 또 악세사리 그리고 요즘에 되게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게 되게 유행이라서요. 저도 오늘 좀 여러 가지를 같은 다른 느낌이지만 함께 해보았어요. 그럼 이제 손님을 맞는 이 샵의 자세를 들여다볼 시간. 일단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따로 있죠. 이런 백 느낌을 너무 좋아해요. 이런 느낌이라던가 옷보다도 이제 뭐 가방이라던가 신발 이런 거에 먼저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되게 이쁘다. 스카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되게 심플하게 옷을 입잖아요. 뭐 티셔츠나 아니면 그냥 청바지 같은 거에 여름에도 그냥 가볍게 스카프를 하나 걸치면 되게 좀 뭐랄까 센스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 내가 특히 신경 쓰는 건 패션 액세서리들. 두 눈 부릅뜨고 샅샅이 찢어요. 일본은 굉장히 다양한 느낌의 액세서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시상식대? 이거 곱봐요. 와 짱이다. 오 신고 다니기 힘들겠다. 여기 내 레이더망에 제대로 걸려둔 곳. 아기자기한 주얼리와 액세서리들. 그런데 남자 거네. 역시 일본은요 남자 액세서리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신발들 보시면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신발도 그렇고 일본은 패션의 도시인 것 같죠? 저의 옷을 봐야 되는데 여자 옷을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제 평소 스타일이 궁금하시다고요? 다양하게 다 좋아하는 편이어서요. 굳이 한 스타일을 고집하진 않아요.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뭐 오늘은 좀 청순해지고 싶다. 그러면 완전 롱스커트 있죠. 찰랄라 그런 거에 뭐 청순한 것도 입기도 하고 아니면 좀 타이트한 옷을 입을 때도 있고 캐주얼하게 그냥 파스티 뭐 캐릭터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청바지를 입을 때도 있고요.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가리는 거 없이 입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아, 저 이런 느낌 되게 좋아해요. 가을 여자 같은 그런 느낌. 오늘 왠지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꿈틀꿈틀. 그래서 선택한 스타일은? 좀 섹시한 여성? 살짝 시크한 여성? 내가 좋아하는 모자. 이런 모자도 되게 좋아해요. 이런 느낌. 샬랄라한 이거를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츠다! 부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부츠 하나 신고 이제 스타일링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부츠는 어떤 가죽 부츠 아니더라도 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짜잔! 어때요? 술이 달린 미니스커트와 화이트 셔츠 브라운 계열의 부츠와 모자로 만든 아라표 모던걸 스타일. 부츠 색깔하고요. 모던 색깔을 맞췄어요. 심플하면서도 제가 화이트 블랙을 제일 좋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이트 블랙을 골랐네요. 귀엽고 발랄한 느낌의 아라 모자를 다른 것도 써볼게요. 모자를 더 스타일리시하게 쓸 수 있는 아라만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주로 저는 이런 모자를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써요. 자기 얼굴에 가장 자신 있는 면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나를 빛나게 해줄 스카프까지 추가요. 어때요? 깜찍하죠? 짜잔! 아라의 두 번째 스타일. 이번엔 좀 다른 느낌이죠? 귀엽고 볼시한 느낌의 아라로 변신. 하지만 밋밋한 색깔은 너무 색감이 끝내줘요. 밝은 톤의 옷을 입어봤습니다. 이건 하나로 된 옷인데요. 좀 화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보라색깔하고 다양하게 색깔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이 붙이는 색깔은 셔츠랑 좀 톤을 맞춰서 진한 자주색에 블랙 라인이 들어가서 좀 더 제 다리를 슬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신어봤습니다.